20살 요리사 김지식 씨의 지식찬 하루. 지식 씨는 어릴 적부터 요리사를 꿈꿨어요. 낮에도 밤에도 요리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그렇게 지식 씨는 음식점을 차리고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신청했어요. 노력의 가치는 임포턴트 하니까. 지식 씨가 새로운 레시피를 고안하고 있네요. 오늘도 레시피를 하나 둘 기획해보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요. 그렇게 지식 씨는 새로운 레시피를 하나 더 등록해요. 당신의 새로움은 세상을 임프로브 시키니까. 지식 씨가 가게 홍보를 위해 SNS 채널을 알아보고 있어요. 어라? 지식 씨가 다른 SNS 홍보글을 보고 그대로 복사할까 잠시 고민했어요. 당신만의 개성을 세상에 임프린트 시켜야 하니까. 이제는 IP로 당신의 이야기를 쓸 차례. IP는 지식재산권. 너만의 고유 IP를 들려줘. 국가지식재산위원회.